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라는 말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냥 뭐뭐 한다, 뭐뭐 했다, 뭐뭐 할 것이다. 이건 진짜 단순한 단세포 그런 생각에서 표현하는 그런 영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온 적이 있었다,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무리할 것이다. 영어는 생각보다 완료라고 하는 동사를 잘 활용해야만 멋진 글의 표현이 되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세련된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완료가 우리말과는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네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역시 완료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예를 들면 뭐 1950년이 나온다든지, 그죠? 아니면 주어 동사 과거가 나오는 거죠. 자, since I met, 내가 her, 그녀를 만난 이후로, 이러면 여기에 주절의 동사가 반드시 현재 완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1950년 이후로 눈부신 경제의 발전을 일으켜왔다. 대한민국은 Korea has developed, 발전해왔다. Since 1950, 1950년 이후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완료라는 개념이 우리 국어에서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뭐 해왔다는 표현이니까 이걸 좀 더 이해시키는 차원의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지문 잘 보세요.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났다. 이 표현을 한번 볼게요.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났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He died 3 years ago.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는요. 보시다시피 50 바로 1쪽부터 51쪽부터 보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51쪽. 자, 근데 현재 완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He died 3 years ago. 아니죠. 과거로 표현했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3 years라는 기간이 나오고 ago가 나오면 얘는 기준이 현재예요. 기준 시제가 현재로부터 3년 전이란 뜻이에요. 기준 시제가 현재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3년 전에 죽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니까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났다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완료를 직접 한번 써볼게요. He has been, 그죠? 현재 완료, 과거 플러스 현재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dead예요, dead. 죽은 채로 쭉 있어 왔다는 거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For 3 years. 이렇게 써도 그가 죽은 지 3년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3년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요 섭리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주어로 놓을 수 있습니다. 3 years have passed. 3 years have passed. 3년이 흘러갔습니다. 3 years have passed since. 그 다음에 he died. 이렇게 써도 역시 그가 죽은 지 3년이 됐다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로 쓰고요. is로 쓰고요. 3 years 그러면 3년이다라는 뜻입니다. 3년이다. 자, since he died. 이를 써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죽은 이후로 3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주장했듯이 since 과거 시점이 나오면 현재 완료를 쓴다고 그랬는데 since 주어 동사 과거가 나왔는데 현재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it로 시작하는 주어일 때는 is를 쓰기도 하지만 has been을 쓰기도 한다. has been, is가 다 되는 건데 is가 들어가면 그가 죽은 이후로 3년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 has been이 들어가면 그가 죽은 이후로 3년째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났다는 표현을 역시 시험 문제와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died와 과거 시점 3 years ago, 그 다음에 has been과 dead란 죽은이란 형용사 형태, 주어가 시간으로서 흘렀다의 have pp, 그 다음에 째다의 has been, 이다의 is가
since he died와 함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함정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He has been 하고 죽은이란 dead를 써야 되는데 died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를 붙이게 되면 수동이 되는데 죽다라는 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ead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도 안 됩니다. He has 그냥 died를 씁니다. For 3 years 죽는 거는 순간이고 잠깐의 찰나인 시간인 거지 3년 동안 죽는 동작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도 함정, 얘도 함정. 하나 함정이 더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It를 주고 It has passed. 잠깐 따라와 봐요. 3년이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섭리니까. 그가 죽은 이후부터 3년이 흘렀어. 이렇게 쓰는 건 맞는데 자, 통과시켰다 3년을 그것이 3년을 통과시켰다 이랬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때는 얘가 타동사고요. 뭐뭐를 통과시키다, 뭐뭐를 지나가게 하다라는 뜻이고 얘는 그냥 주어가 흘러가다 지나다라는 뜻이에요. 자동사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since he died라고 써도 안 됩니다. 절대. 잘 생각해봐요. 그것이 3년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세월이 have passed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무지무지 많이 나오죠. 얘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완료라는 게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을 준다. 그래서 그 이전의 시간을 물어본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렇게 현재 완료의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테스팅하는 예문이 죽다라는 dead의 의미와 died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럼 미래 완료 만들어 볼게요. 미래 완료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미래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료. 자, 그러면 여기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동작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나는 뭐뭐 했고 앞으로 그 동작이 미래에 끝나게 될 거라는 의미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완료는 이거잖아요. 지금 나는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끝나게 될 동작이나 상태를 will have pp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 완료의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 완료를 묻고자 할 때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듯이 미래 완료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현재 완료까지의 동작이나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if I 자, the movie once again 내가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자, 여기는 조건 표시 부사절이기 때문에 see를 써야지 will see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본다면 앞으로 미래에 의미는 will see죠. 하지만 will see라고 쓰지 않죠. 왜? 조건 표시 부사절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영화를 네 번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세 번을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나는 네 번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I have seen the movie three times 세 번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세 번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는 말이고 한 번 더 보면 네 번을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주절은 will have seen it four times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는 현재 완료의 기본 전제가 반드시 들어간다. 내가 그 영화를 세 번씩이나 봤어라는 말을 전제로 깔고 만약에 내가 한 번만 더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나는 네 번을 보게 될 것이야. 지금까지 나는 세 번 그 영화를 봤지. 이런 의미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시제예요. 자, 그래서 완료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영어에 대한 시제 표현에서는 자꾸 반복해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개념들을 또 나름대로 몸에 익히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글을 읽을 때 적절하게 시제를 맞춰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완료 관용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타임이죠. 거기 여러분 교재에 51쪽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자,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을 반드시 전제로 할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말고요. 거기 하자마자 구문이 있습니다.
자,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뭐 했다.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했다라는 뜻은 여기가 먼저 동작이 발생하고 그 이어서 나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 완료 과거를 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과거 동사를 쓰고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나를 보자마자 as soon as he saw me.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가 달아나 버렸어요. He ran away. 자, 담장을 넘어온 도둑놈이 나를 딱 보자마자 달아나 버렸다.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자, 여기 나를 보고 그리고 달아났잖아, 과거로. 그런데 이렇게 as soon as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가 많이 있어요. Immediately, directly, instantly, momently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the moment, the instant, the minute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뒤에 주어 동사의 과거를 가져오는 접속사로서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 soon as를 대용할 수 있는 접속사가 이렇게 많아요. 물론 과거 시제를 가져오는 동사지만. 자, 그런데 여기 관용 표현이 특이해요. 이 자리에 만약에 hardly, scarcely 같은 이러한 관용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동사가 과거가 아니고 had 주어 pp라고 하는 과거 완료가 등장해야 돼요. had pp. 그리고 hardly, scarcely 다음에 when, before의 접속사를 쓰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과거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자마자 곧 결국 주어는 동사였다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 앞에 no 순어를 씁니다. hardly, scarcely 대신에 no 순어가 들어가도 거기에 had 주어 pp의 과거 완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된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개념의 동사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대과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우선 출제가 잘 되고 관용 표현과 관련해서는 얘들이 잘 나와요.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했다는 표현. 그래서 hardly, scarcely, when, before, no sooner, then 구문은 과거 완료의 동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51쪽에 하단부에 나오는 소망 동사는 부정사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정사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그 부분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2쪽으로 보시면 과거 완료 부정 구문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자마자 곧 뭐뭐 했다는 이 표현 하나가 과거 완료로 나오는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채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채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했다. 보세요. 두 번째는 미처 채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뭐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씁니다. 채 뭐뭐 하기도 전에는 hadn't pp예요. 그 일을 마치기도 전에 지치고 말았다. 이때 동사는 과거 동사를 씁니다. 자, 해볼게요. 내가 그 일을 채 마치기도 전에 I hadn't done the work. 내가 채 그 일을 마치기도 전에 그 다음에 before나 여기처럼 when을 쓰시고 when, before 그 다음에 I was exhausted. 나는 지치고 말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했다 구문도 과거 완료 동사를 쓴다. 그래서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 문제
지금부터 지금처럼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했다랄 때 뭐뭐 하자마자 부분에 hardly, scarcely나 no sooner 같은 구문이 나오면 과거 완료. 의미상으로 미처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할 때 hadn't, pp, 과거 완료 부정 구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2쪽에 미래 완료 보세요. 그 미래 완료 보시면 미래의 주어진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이나 종료될 사건을 나타내며 by 플러스 미래 표시하고 현재 완료의 시제에다가 by 플러스 미래 표시가 나오면 미래 완료가 답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my father has worked for the blue house. 나의 아버지께서는 청와대에서 일해 오셨다. almost 29 years. 거의 29년 동안. 내년도 이때쯤이 되면 30년을 근무하게 될 것이다. My father will have served, have worked for the blue house. 그죠? For about 30 years. 이럴 때는 미래 완료 쓴다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보시다시피, 어딨냐.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서 거기 나오는 결과 한번 보세요. He will have gone to America. 그는 미국에 가버리고 없을 거야. By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때쯤이면. 자, 지금까지 그죠? 계속 여기 머무르고 있지만 내일 이 시간이 되면 이제 미국으로 떠나고 여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근데 플러스에 시간 조건 의미의 부사절에서는 will 사용 금지하고 현재형 동사를 쓰듯이 미래 완료도 현재 완료로 씁니다. 밑에 보세요. 시간 조건 의미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자, she will leave when she has finished this project. 그녀가 이 프로젝트를 마칠 때쯤 그녀는 떠날 것이다.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끝나는 것도 미래의 시점이지만 when이라고 하는 시간 표시 부사절에 will have finished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has finished라고 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자, 그럼 공부하신 거에서 문제 한두 개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53쪽.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By the early 1960s. 보세요. 1960년대 초반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과거 시점이지만 thanks to the work of American and Russian physicists. 미국과 러시아의 물리학자들의 연구 덕택으로 레이저 라이트, 레이저 광선이 현실화되었다. 자, 보세요. 1960년대 초반이 과거고 러시아와 미국의 그렇죠? 과학자들이 막 노력해서 그 60년대의 초반에 역시 레이저 광선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은 60년대 초반까지 주구장창 노력을 해서 60년대 초반이 되자 레이저 광선이 그죠? 현실화되었다는 거니까 그 이전에 had pp를 가져와야지 4번처럼 has become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has become을 쓰시면 안 돼요. has become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4번이 had become으로 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한번 볼까요? In just the last few years. 자, 자, 지난 몇 년에 걸쳐서라고 되어 있죠. Just, 단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football had become. 자, 축구라는 것은 더 인기를 누려왔다. 베이스볼보다 in that country, 그 나라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몇 년에 걸쳐서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를 항상 시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재 완료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를 물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몇 년이니까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지난 몇 년은 현재 완료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3번의 had become은 has become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시제 표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54쪽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섯 번째 보세요. Blank when our descendants will look back upon us and our time is a sense of security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왼절이라고 하는 것이 쭉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블랭크에 만들어야 되는 절은 뭐예요? 주절의 주절이죠. 당연히.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절 없는 문장의 구조는 절대 존재하지 없습니다. 없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주절이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래서 모든 문장은 항상 S1, B1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찾아놓는 게 급선무예요.
이게 없으면 수천 개의 종속절이 똘똘 뭉친다 하더라도 걔를 문장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1번 같은 경우는 주절이 없으니까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 4번, 5번 중에 찾는 건데, 자, 아까 내용 중에서 별표 3개짜리가 있었어요. 시간 의미, 조건 의미, 부사절에서, 자, 현재가 미래를 대용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용하죠. 현재가 미래를 대용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용합니다. 자, 근데 시간 조건 의미의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형용사절, 명사절에서는 종속절도 형용사절, 명사절은 반드시 위를 써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when I, sorry, 이렇게 볼게요. 일단 형용사절 먼저 볼게요. The day will come. 자, 그날은 찾아올 것이다. 그날이 뭐냐? 여기다 써볼게요. When my dream will come true. 보세요. 내 꿈이, 합격이라는 내 꿈이 실현이 되어질 그날은 올 것이다. 이게 지금 웬절이라는 게 앞에 the day라는 시간적 개념의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에요. 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꼭. 여기도 웬절이라고 해서 이거를 뒤에다 줘도 마찬가지. 이 뒤에 나와도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얘는 when my dream will come true라고 안 주고 when my dream 그냥 comes true라고 줘요. 시험 문제에 제시가 된다. 절대 안 됩니다. comes true 끝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명사절 똑같아요. 명사절도 그대로 will 써야 돼요. when자만 들어간다고 if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언제 그녀가 돌아올지. when이라고 하는 절이 보세요. he comes back home. 자, may I speak to Mary, please? Mary 좀 바꿔주세요. He's just out. 그는 나갔는데요. She has gone out. 그녀는 나가버렸는데요. 언제쯤 돌아오죠? 그죠? When will she come back? 그러자. I don't know when he comes back home. 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없어. 왜? 언제 그녀가 돌아올지라는 말은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이 아니에요. 일단 반드시 comes를 will come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동안은 이게 무지무지 문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만 생각하고 얘만 보면 현재 동사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식하죠.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면 안 돼요. 함정을 피해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자, 왼절 속에 will look back upon 회고한다는 거예요. 되돌아본다는 거. Our descendants,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회고해 볼 것이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돌이켜 볼 것이다.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 동사도 when절이 미래면 주절의 동사도 will이 나와야 되겠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사자성어. 주동수태. 주어 동사를 보면 수태를 확인하라. 동동시제. 동사를 보면 시제를 확인하라. 본동, 준동. 여러분이 얘기하는 동사는 본동사인가 준동사인가 찾고자 하는 게 주절 동사냐 아니면 절을 만드는 동사냐 구를 만드는 동사냐. 그 다음에 관대, 불안.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문장이다. 관부, 완전. 관계부사는 완전 문장이다. 이런 것들 항상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4쪽에 거기 9번 보세요. Blank reached the shelter when the storm broke. 자, when 동그라미 치시고 폭풍이 몰아닥쳤다 라고 되어 있는데 when절 속에 과거형 동사가 보였잖아요. Break, broke. 과거 동사 그럼 앞에도 과거 일단 나와야 되는데 과거가 아닌
과거가 아닌 현재라고 되어 있는 4번 현재 완료 안 되고요. 보세요. hardly 같은 경우는 준부정어라고 해서 주어보다 먼저 나오면 주어가 자존심이 되게 강한 녀석이에요. 자기보다 자기의 의미의 동작을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부정부사 부사구가 자기 자리에, 준부정어가 자기 자리에, 즉 주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나오면 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치구문인데 hardly day라고 절대 못 써요. hardly day라고 1, 2번 절대 못 써요. hardly가 나오면 주어가 살짝 자리를 피해서 had they reached 3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hardly, scarcely, when, before 구문은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했다. 그들이 그 쉘터, 피난처에 도착하자마자 곧 폭풍이 불어닥쳤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쪽 한번 보세요. 자, 거기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 14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찾기. 자, he is leaving for China next Friday. is leaving 밑줄 치시고 현재 진행형 동사지만 leave가 왕래발착 동사잖아요. 그죠? 왕래발착 동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왕래발착 동사의 현재 진행형이나 현재형은 뒤에 미래 표시 부사 next Friday에 의해서 가까운 미래 will leave를 뜻한다. 맞죠? 두 번째, the weather has been nasty for half a month. 자, 날씨가 보름의 기간 동안 has been nasty, 험악한, 아주 험악한 상태였다. has been이란 말이 for half a month와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I have not walked a mile. have pp인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 부정구문이 before when과 만나서 과거 동사 비견을 이끌 수 없어요. 자, 과거 완료 부정구문. 따라서 hadn't walked a mile 이렇게 3번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4번에 3번에 have not walked는 hadn't walked로 들어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17번 보세요. The Paris plane, 파리행 비행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궁금합니다. 언제 그 비행기가 올지. when절은요, 시간 표시 부사절 아닙니다. wonder, 궁금해. 뭐가 궁금해? when절이. when절은 결국 뭐야? 목적어. wonder의 목적어. 명사절이니까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 거야. 언제 그 비행기가 올지. 당연히 1번. it will come. 이렇게 쓰시면 된다. 쉽죠? 그죠? 시제가 이렇게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까요? 아, 59쪽에 23번 문제 한번 잠깐 봅시다. 59쪽에 23번 문제. 자, 어법상 가장 적절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When have you been to America? 언제 당신은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되게 큰 이론은 아닌데, 가끔 나와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금방. 야,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훌륭하신 스승님 동창회에 가서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창회 때 여러분 추억에 그죠? 선생님을 뵙고 싶었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가 우연히 소식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미 passed away 돌아가셨다. 그래?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보세요. When has he died? 그죠? 아, died는 좀 그렇다. 그죠? When has he passed away? 언제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돌아가신다는 건 과거의 어떤 딱 한 시점이에요. 숨이 딱 멈추는 순간을 우리가 단순 시제로 표시해야지 has passed. 현재 완료로 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죠? has passed. 그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언제는 단순 시제를 얘기하고 has passed는 완료 시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건 순간이니까 이렇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찌 해줘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when has가 아니라 when did he pass away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하고 when이란 말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리는 거예요. When have you been to America?
언제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니? 갔다 왔니? 그게 아니라 언제를 넣어주면 When did you? Did you? 그죠? 아니면 비동사니까 When were you? When were you?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셔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의 1번 같은 경우는 When, 그죠? 언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처럼 현재 완료와 쓸 수 없다. 단순 시제로 쓴다. When did he pass away? 이렇게 쓴다는 거. 두 번째, 자, I have gone to Europe. 자, have gone이란 말 뒤에 장소가 나오면 너는 유럽에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어. 자, 그런데 뒤에 one, only one time, 단지 한 번 유럽에 가본 적이 있으니까 gone을 쓰면 안 되고 have been to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been, gone 대신에 been을 써서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다,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 단 한 번 가본 적 있어. I've been to Europe only one time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she has never seen. 그녀는 결코 미스터 오웰 씨를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맞는데 last year라는 과거 표시 부사는 오로지 과거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라는 표현과는 완료 개념을 쓸 수가 없다. 그죠? has seen을 쓰지 못하고 has saw, has seen 대신에 never saw 또 내지는 이렇게 last year를 없애주신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by this time, next year, 그럼 내년도 이때쯤이면 미래 시점이네. 내가 변호사가 돼 있을 거야. 맞아. 내가 지금 변호사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 내년 이때쯤이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I've been, 나는 계속해서 그죠?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이쯤이 되면 1년, 2년 연수 기간이 끝나고 변호사가 될 거야. Shall have PP, will have PP. 근데 shall을 왜 썼느냐? 법률적으로 알아서 그게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와하고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일 때는 shall을 쓰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네 번째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볼게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작이나 상태가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현재라고 하는 시제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alive한 상태에서 현재까지의 어떠한 경계 완결이면 현재 완료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에 끝나게 될 거면 미래 완료로, 그리고 과거의 시점을 제시한 다음에 그 이전의 대과거의 경계 완결의 사실은 과거 완료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강조할 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여러분과 제가 바로 시제편의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그리고 지금도 스터딩하고 있으니까 have been studying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으로 묘사해야 된다. 하지만 진행이라는 것 자체가 비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것이 동작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되니까 I am liking you, I am loving you, I am hating you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I like you, I love you, 그 다음에 I hate you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완료와 진행 또는 이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멋진 영어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지금까지 불과 3-4강 정도 공부를 했지만 동사편과 시제편은 우리 시험의 영어 시험의 가장 마름 라인, 바탕이 되면서도 여러분이 꼭 정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준동사 가면 동사편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원리를 절대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놓은 다음에 제가 원래 문제풀이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살짝살짝 문제를 만져주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기본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20회 이상 보라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순간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별표치라는 거 잘 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별표를 쫙 주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3개짜리가 2개든 3개든 먼저 봐요. 다 보고 나서 2개짜리 또 봐요. 1개짜리 또 봐요. 이렇게 다 보면 책을 한번 보는 거지만 사실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터치다운 할 때 여러분 1회 독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익혀지는 그 원리를 언어에서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자 다음 장의 조동사 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